91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의 의의입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 일부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죠. 일부를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한다. 개발 정비하는데 자,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복합 개발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넘기세요.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계획의 기준이니까 장관님이 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니까. 맞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맞잖아. 도시군관리계획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결정한다고? 시장군수.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 밑에다가 이 별표해놓고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할 수도 있다고요? 국장도 할수 있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임의적 지정가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번 용도지구, 2번 도시개발구역, 3번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7번에 보니까 관광특구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근데 8번이 중요하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뭐 되는 구역이요? 해제되는 구역. 그게 중요해요. 해제에다 동그라미 땅 쳐놓고. 그 옆에 보니까 녹지지역에서, 무슨 지역에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뭐 되는 지역? 변경되는지 그것도 좀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번 옆에 의무적 지정이 있어요. 다음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적 지정이겠죠? 첫 번째가 정비 구역, 2번 택지 개발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시고 10년이 지난 지역, 거기에다도 줄을 딱 그어놓으시면 되고요. 3번, 4번,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인데,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인데,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하나 외워둡니다. 첫 번째가 정택이 10년. 이렇게 외워요. 정택이 10년. 알아서 동그라미 칠수 있나요? 정택이 10년. 두 번째는 시공. 동그라미 치셨어요? 그 다음에 녹주. 녹주가 뭔지 아시겠어? 시공이 녹주는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해하셨어?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외웁니다. 정택이 10년, 시공이 녹주 30만. 외우셨어요? 네, 선생님 일단 외워도. 자, 이번에는 넘겨보세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래도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죠. 네,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래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무슨 지역이면요?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박스로 갑니다. 1번 박스 위에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얼마 이상이? 50% 이상이 무슨 지역이고? 계획관리 지역. 거기다 줄을 땅 그어놓으시고 그런 지역으로 1번의 끝에 나머지 용도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면 생산 관리 지역 또는 보전 관리
관리 지역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2번 계획 관리 지역에다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면적 2번에 질 아래 3번 박스 안에 3번 면적은 얼마 이상이다? 3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3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1번으로 갑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얼마 이상이라고? 30만 이상이더라.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4번 환경, 미관,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어야지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계획관리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 뭐가 정되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다면 그런 곳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옆에 내용 갑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3과 5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이 뭐냐?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거기다 줄을 딱 꺼놓으시고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최고한도 최저한도에 관한 거 있죠. 요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1번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도 포함될 수 있고 뭐 환경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건 꼭 알아두시고요. 2번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공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수용인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법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완화. 그래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개공지 등의 확보 이런 거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건축법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됐어요? 그 다음에 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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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셨어요? 걔는 완화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알으라고. 건축법상 완화되는 거 너무 많잖아. 다 못 외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완화 안 되는 어느 거. 대지에 분할 제한하고 건축선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가면 저절로 아는데 뭐 지금 외워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한다고 그랬죠? 건폐율 용적률 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2번 완화되는 범위 건폐율이라면 1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이라면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건폐율은 1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200%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옆에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했어요. 근데 몇 년?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군관리계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예.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나와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축 제한 받는다. 이해하셨어? 예. 다 줄거졌죠? 예. 이제 여기 봐요. 이제 설명해 줄게. 아유, 힘들어. 이렇게 해주기. 자. 다 줄거놨으니까 이제 줄 안 걷고 왜 거기에다 줄 걷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쵸? 예. 줄만 그면 모르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게. 자, 여기 보세요. 다 거졌으니까. 자, 배운 거야, 다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러니까 얘도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해야 돼요? 결정해야 합니다. 맞죠? 네. 그랬을 때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 원칙 누구였었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해야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입안한 건 직접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줄거놨는데, 그쵸?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구도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배운 건 개념정의죠. 지구 단위 계획이란 지구를 단위로 한다. 그러니까 일부 토지죠. 일부 토지를 개발 정비하는 거죠. 근데 얘는 자, 복합 개발, 특수 개발이죠. 자, 여기다 복합 개발이라고 쓸게요. 복합 개발 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복합 개발이란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도 확보하면서 맞아요? 요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개발을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맞나요?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건 여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줄근 거는 지금부터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맞아요? 이 일부 토지를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부 토지는 개발 가능한 토지여야죠. 개발 가능한 토지면 어디입니까? 도시 지역이죠. 맞아요? 도시 지역의 일부 토지여야 됩니다. 도시 지역의 일부 토지 중에서 도시 지역 중 일부 토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봐. 도시 지역이라도 녹지 지역은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그러니까 녹지 지역인 상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없잖아. 여기 개발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뭐 되는 지역? 변경되는 지역이어야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다음에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알아?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알아? 시가와 조정구역 알아요? 공원 알아요? 공원? 여기는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개발 제한, 도시 지역이라도 개발 제한, 시가와 조정, 개발 제한, 공원 보존해야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아, 여기 보존해야 되니까 개발 못한다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되는 지역이면? 해제되면 개발할 수 있죠? 그런 곳에 뭐 하려면? 복합 개발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도시개발구역, 여러분 개발 가능한 토지고 정비구역 개발 가능한 토지고 택지개발지구 이런 거 다 개발할 수 있어. 관광특구 이런 거. 맞아요? 도시지역 안에 그렇게 개발 가능한 토지인데 거기에 복합 개발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복합개발하려면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하려면 지정 안 해도 되죠. 근데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정비구역. 아까 정비구역이죠. 택지개발지구. 그럼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는 복합개발하려면 지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정했냐? 안 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여기에서 사업이 뭐 했어요? 끝났어. 사업이 끝났어.
지금은 새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럼 여기 낙후되겠죠? 그러면 정비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럴 때는 반드시 복합 정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정하라고. 이해하셨어? 그래서 첫 번째 외운 게 뭐야? 정택이 10년. 이해하셨냐고? 자, 여기 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해제되는 지역 있죠? 여기 봐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맞아요? 복합개발하고 싶으면 지정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아도 돼. 맞잖아. 근데 얼마 이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제해. 한꺼번에 많이 해제한다 이거죠? 거기는 반드시 무슨 개발하는 거야? 복합 개발해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외운 게 시공이 30만. 여러분 여기 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있죠? 여기잖아. 복합 개발하려면 지정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변경되면 여기 개발할 때 반드시 무슨 개발하라는 거야? 복합 개발하라는 거야. 지정하여야 한다. 이해하셨어? 정말? 정택이 10년. 이제 외우는 거야. 이제 이해하셨으면 정택이 10년. 시공이 녹주 30만. 이게 어떤 뜻인지 알겠냐고? 오케이.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통과. 이제 외우는 건 여러분 목이에요. 이게 지구단위계 구역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봐.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야.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면 여기 보세요. 어디를 얘기하냐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원칙적으로 여기는 개발이야, 보전이야. 그러니까 복합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 구역 아무데나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하지만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도 어디라면 이거 배웠나?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기 개발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도시지역 외지역이라 하더라도 복합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 다 계획관리지역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더 나가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고 50% 이상이고 맞아요? 나머지 지역이 어디라면 생산,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인 곳도 이런 곳이라도 여기까지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돼? 3만 이상이어야 돼.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려면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 3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짓는 거지? 이럴 때는 10배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지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데를 개발하잖아 이렇게. 여기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이용하기도 편리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당연한 거야. 그다음 여기 봐. 미관이나 환경 훼손하면 돼? 안 돼? 그래. 환경, 미관, 경관, 문화재 훼손 염려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아,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이런 요건을 갖춘 곳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 그거 줄고 오는 거야.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 미비점 보완하려고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개발진흥지구 알아? 용도지구 중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도시지역 외 지역인데 미비점 보완하려고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보존해야 돼? 개발해야 돼? 맞개발이 아니면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그러면 도시지역 외지역에
도시지역 외지역에 뭐가 정되면 개발진흥지구가 정되면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개발해야지 어느 지역하고 똑같아진다고? 계획 관리지역하고 똑같아져. 맞아요? 그런 곳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 있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얼마 이상이면 3만 이상. 근데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돼? 환경 문화재 훼손 염려가 있으면 되고 안 되고. 아 그런 요건을 갖춘 거면 얘랑 똑같잖아.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 그거 줄근 건데 이제 아시겠어? 아이고 다행이네. 정말 알아 이거? 어 그래 잘했어. 굿. 아유 이해력이 아주 하늘을 찌르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도 아나?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뭐하기 위해서? 그거 알아요? 그 의미 알았어? 그러면 물어볼게.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 개발진흥지구가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잖아.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거개발진흥지구. 여러분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 알아요? 생각해봐. 지정목적이 그건데 여기에다가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미비점 보완하는 거야? 생뚱맞은 거야?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생각을. 뭘 하자고? 생각 좀 하자고. 네. 여러분 여기 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렇죠?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거기는 보호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곳에 관광지, 휴양지로 개발해야 될 토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어느 개발진흥지구만?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만 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 간둘까 이거? 이거 좀 어려워. 사실 용도 지역 지구도 알고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운 건데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며. 한다고 해서 설명해 줬더니 에? 그게 뭐예요? 또 그러면은 그렇지. 여기 농림지역이야. 무슨 지역이에요? 농림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 될까 안 될까? 좋아. 이해하는 거야 이제. 좋아. 그러면 여기에 특정개발진흥지구 될까 안 될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되지. 농림지역 안에 끝내주게 잘 보존돼갖고 관광지 휴양지 있을 수 있어 없어? 아 있지. 아유 그런 거 괜찮아.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에 산업유통 될까 안 될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농림지역에다가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치. 이제 봐. 이제 설명해줄게 왜 그런지. 자 봐봐. 여기 봐봐. 농림지역이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산림 보존하는 거잖아요. 에? 농사 풍년이야. 아주 쌀을 많이 생산해냈어. 농사 잘 져서. 맞죠? 근데 요즘은 이 젊은 애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어. 뭐를 안 먹어? 왜요? 다이어트 한다. 뭐 S라인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안 먹어 밥을? 에? 얼마 전까지는 젊은 애들만 안 먹었어. 이렇게 S라인 한다고. 요즘은 아줌마들도 안 먹는다. 아줌마들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은 아줌마들도 밥을 잘 안 먹어. 그러니까 쌀 풍년이 돼서 쌀의 생산이 많아봤자 쌀의 소비가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 질려 그래 안 질려 그래? 그러면 농림업이 진흥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쌀의 소비를 늘려야지 계속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막걸리 만들어 그랬어. 뭐 만들려고요? 무슨 막걸리?
술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잘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막걸리 쌀 막걸리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쌀 막걸리를 많이 만들어냈어. 그러면 내다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에다가 쌀 막걸리 공장 짓고 그거 내다 팔기 위한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농림지역 갖고선 돼 안 돼? 안 되니까 거기에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해서 쌀 막걸리 공장 해서 내다 팔 수 있게끔 해주면 도와주는 거야 안 도와주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농림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이해하셨어? 빙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야. 무슨 계획관리지역? 여기는 개발할 수 있잖아. 얘는 이것만 갖추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개발진흥지구가 오든 상관있어 없어? 다 올 수 있지. 특히 계획관리지역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있지. 이거는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에만 와야지 다른 쪽에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 이해했어? 야,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그럼 여러분이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공부 잘한 거야. 그것만 생각해낼 수 있으면. 이해하셨어? 그래, 다행이야. 근데 이거는 이거 어려울 것 같아갖고 안 해준 거거든 나는. 좀 무리다 생각을 했는데. 아, 아니네. 고마워 여러분. 야, 기분 되게 좋아갖고 지우고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초치냐? 아, 너무한다 너. 그럼 괜찮아? 아니 지금 사실 무리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용도지역 지난 시간에 배우고 오늘 용도지구 배웠는데. 맞아요? 에이, 그럼 이 정도까지 이해하는 사람은 한 2, 3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공부한 사람이냐? 외우면서 공부했던 사람들. 이렇게 설명해주면 고맙지.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아유, 그동안에는 외워서도 틀렸어.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해하셨어? 자, 하여튼 그런 거를 하면 돼. 그럼 여기 한번 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얼마지? 용적률은 100이지? 그러면 도시지역 외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정됐어.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다며. 건폐율 얼마? 용적률? 잘했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지정돼요? 지정하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복합개발을 위한 특수개발계획인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줘야지. 에?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이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 계획이라고 방향 정해주는 계획이라고. 그러면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일반적으로 몇 년이야? 여기서 하나 알아두는 거야. 우리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2년이라고 그랬지. 방향 정해주는 계획의 수립 시한은 원칙 공법은 몇 년? 2년. 구체적 계획은? 3년. 에? 기본이 그거야. 근데 지침 정해주고 방향 정해주는 계획인데 2년 아닌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지. 구체적 계획인데 3년 아닌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지. 그쵸? 그러면 아닌 것만 외우면 되잖아. 그치? 그냥 일반적으로 아 공법에서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이다? 3년이다. 맞아요? 방향 정해주는 계획의 수립 시한은? 2년. 2년이다. 이거를 딱 알아도 이런데 아닌 거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그것만 외우면 된다고. 그리고 그거 외에 나머지 계획들은 이게 구체적인 건지 방향 정해주는 건지만 알면 그냥 그거 외우지 않은 거면 그냥 몇 년, 구체적인 건 몇 년이고 방향 정해주는 건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되잖아. 이해하셨어? 예, 공부하는 요령이야 이게. 어느 사람들은 이 연수를 2년, 3년 되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외워. 그래놓고 맨날 헷갈린대. 연수 외우는 게. 그렇게 외우니까 헷갈리지. 그래 안 그래? 기준 잡아주는 거야. 아, 지침 정해주는 게 방향 정해주는 건 수립 시한이 원칙 몇 년? 구체적인 건? 이해하셨어? 네. 알아둬. 네. 그러면 나머지 아닌 것만 몇 가지 외우면 한두 가지만 외우면 돼. 네. 숫자 갖고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얘는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한 복합 계획이잖아. 특수 계획이지. 그러면 봐봐. 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아서 아름다워야지. 얘는 개발하기 위한 거니까 개발은 토지 위에 건축물 짓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건축물도 예뻐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배치, 형태, 모양, 색채 이런 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기하고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환경도 좋아야 돼, 나빠야 돼? 그러니까 여기 환경관리계획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올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 이용도 바꿔줘야지 이거에 맞게.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역 이렇게 지정돼 있잖아. 그리고 용도지구 이렇게 지정돼 있잖아.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지금 지정되어 있어? 이거를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변경하거나 세분할 수도 있다고 없다고?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이해하셨어? 외우지 말라고. 그냥 이거 당연한 거야. 할 수 있는데 얘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 어떤 거냐면 이거야, 이거. 난개발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난개발되지 않으려면 개발의 밀도에 맞게, 뭐에 맞게? 개발의 밀도에 맞게 뭐를 해줘야 돼? 기반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 밀도에 맞게 기반 시설의 규모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반드시 갖춰야지 난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된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와야 돼. 첫 번째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 맞아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에?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있지?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 이게 개발 밀도야. 맞아요? 그럼 이거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하려면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돼? 단순하게만 설치해주면 안 돼. 이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에 뭘 갖춰서? 크기 갖춰서. 맞아요? 이용하기 제일 편리한 곳에 배치해줘야지. 그게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야.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아시겠냐고? 요거 아까 그래서 요 두 가지에다가 우리 줄거놨잖아. 꼭 알아두셔. 잘했어. 즉,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을 복합개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축 제한 받아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용도 제한 받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 받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규제 받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 복합개발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를 강화해줘야 돼, 완화해줘야 돼? 복합개발하려니까 완화해준다고. 그래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도제한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주고, 맞아요? 건축법상 높이 규제에 관련된 거 완화해준다고. 이해하셨어? 근데 건폐율은 1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200% 초과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요 범위 안에서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단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은 완화된다 안 된다? 건축선은 완화된다 안 된다? 안 된. 요 대건이는 완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하셨냐고? 이게 다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거. 이 얘기에 이 얘기 이 개념. 이해하셨냐고? 왜 거기에다 줄 걷는지 아시겠어? 잘하는 거야. 그럼 너무 쉽잖아. 그렇죠?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 지구단위 계획이 어려워요. 이게 되게 구체적인 계획이라. 근데 의미만 잘 알면 여기 되게 쉬워요. 됐어요? 대건이는 완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해.
그럼 여태껏 죽은 거 다 해드린 겁니다. 지구 다니기까지.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지금 오늘 여기까지 배운 게 공포업에서 제일 어렵고 가장 기본이고 공포업의 전부야. 첫날부터 오늘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필기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마음대로 하세요. 은행지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마음대로 하세요. 책을 보든 뭐 쓰든 마음대로 해. 이해하셨어? 네, 여기까지 공부 잘했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 근데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게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첫째 주 둘째 주 오늘까지 한 거 있죠?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정립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되게 어려워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뭘 배운 거냐. 여러분이 이거 배워서 그래. 오늘까지 배운 게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에? 이거를 용도, 지역,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 설치,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 단위,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 에? 그래서 첫째 시간에 배운 거 설명해드려. 공법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수립해서 됐어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사인의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법들의 총체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 가장 중심이 되는 행정계획이 무슨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국토를 개발하고 보전한다라는 얘기고. 맞아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행정 주체가. 근데 얘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있지. 도시군 기본계획, 지역계획. 맞아요? 자, 광역 도시계획 있지. 무슨 계획? 특수계획. 어쨌든 됐어요? 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수립해. 그래서 행정계획의 수립기준은 행정주체가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다 누가 정해준다고? 국장이 정해주는 거야. 맞아요? 얘네들은 포괄적으로 정해주고. 맞아요? 얘는 얘에 부합되게 수립되도록 정해주라는 거예요. 아, 당연하잖아. 안 봐도. 그쵸? 예? 여러분 이거 배웠다고 그래서 용도 지역이 뭐가 있고 용도 지구가 어떻고. 맞아요? 기반시설 어떻게 설치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어떻고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 공부한 거예요 지금까지. 맞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2반에서 뭐 한다고? 결정 고시한다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일반 사인들을 규제해 안 해? 하지. 언제부터?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규제를 가해요. 어떻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그래서 용도 지역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최소한도를 뭐로 정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에 무슨 한도를? 최대한도를 규율한다는 걸 배운 거고. 맞아요? 용도 지구는 여기에 덧붙여져서 무엇으로? 조례로 받는. 오늘 배웠잖아. 조례로 한다는 거죠. 근데 개별법으로 하는 게 있다 없다?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 공항시설보호지구 항공법, 자연친화지구 대통령령, 집단친화지구 개특법. 여기 개발지능지구 나오지. 개발지능지구니까 개발계획이어야 돼. 근데 우리 아까 좀 전에 배웠지. 개발지능지구 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다 없다? 만약 이렇게 돼서 특수개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있다면 일반적인 개발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특수개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거 배웠어요? 따라서 행정주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공익사업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 안 받는다고 이것도 배운 거고. 이해하셨어? 예? 예. 해야지.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한 날로부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하면 된다고. 이해하셨어? 근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 결정한다고 안 한다고. 이해했냐고? 느낌이 그거야. 느낌이. 예? 예? 그래서 이거 하려면 단계별해서 해서 수용권 해갖고 공사 완료 공고해서 끝난다고. 수용권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 그래, 이거 배운 거고. 원래는 이렇게 토지 이용하고 이렇게 개발하면 되는데 일부 토지를 무슨 개발해야 된다? 복합 개발해야 돼. 이게 안 되잖아. 얘는 복합 개발이 안 되잖아. 복합 개발해야 돼. 그러면 뭐 지정하라고? 지구단위 복합 개발해야 되니까 개발 가능한 토지의 일부 토지여야 된다고. 이해하셨어?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안에 모회에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예규제 받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 받아서 복합개발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강화한다고 완화한다고. 이해하셨어? 여러분, 이게 뭘 배운 거냐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수립해서 토지 효율적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하고자, 맞아요? 일반 사인들의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법들의 총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공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 논리를 지금 배운 거야 우리가. 여러분 처음 시간부터 그 논리가 구체적으로 공법에 의해서 토지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배운 거야. 이해하셨어요?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주체가 어떨 때는 누가 이런 거 배운 거고, 맞아요? 그 중심이 되는 행정계획이 어떤 거고 그것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 이해하셨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 내용을 잘 공부하면서 아, 공법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러한 틀거리 안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내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 됐어요? 그럼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가. 이 논리대로 계속 돌아가, 공법이.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맘대로 하라고, 어떻게 하든지. 대신 여기를 통해서 이 구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게 공법이라는 것만 내 머릿속에 딱 심어 놓으면 절대 민법처럼 공부하지 않겠지. 그렇죠? 공법은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잘 알면 되는구나라는 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그거 공부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설명까지 다 해준 거고. 그렇죠?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줄 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어디에서 왜 줄 거야 되는지 이거 생각하지 마. 어? 그게 아, 이게 중요하겠구나. 아, 이게 이런 거라서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이 있으면 지난 시간부터 우리 오늘까지 한 거 있죠? 한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는 오늘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어우, 나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시간을 한번 내서 공법 첫 번째, 두 번째, 오늘까지 한 거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얘기에 한번 맞추려고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공법 시간이 진짜 책은 무겁지만 마음 가볍게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